두 번째는요, 어디냐? 산으로 가겠습니다. 산으로. 산인데 우리 그냥 가지 않죠. 고급 정보 열전입니다. 고급스럽게 우리 어머니들 제가 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네 그런 산으로 가겠습니다. 경상도 의령이라는 동네고요. 발음이 어렵죠. 의령. 여기 가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가기 전에 꼭 걸어야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어디냐? 부잣길. 오, 어마어마하죠? 진짜 부자예요, 이름이? 지금 난리가 났네요, 네. 17.4km 정도 되고요. 요거를 다 걸어가면은 부자가 된다. 왜냐, 의령이라는 동네가 예전에 부자분들이 다 태어난 곳. 대한민국 3대 그룹이 있어요. 3대 그룹에 총수, 창업주분들 있죠. 창업주분들이 다 태어난 곳이 그 인근에 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인분들이 부자 투어로 굉장히 많이 가십니다. 가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갑시다. 네, 가셔서 부잣길 걸으면 되고요. 부잣길에 여름에 걷는데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. 여행인데 네. 3대 먹거리 제가 찍어드릴게요. 국밥 드시고요. 국밥, 의령국밥. 그다음 화면에 나오죠. 화면에 저 뒤에 보면 망개떡 유명합니다. 망개떡. 그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죠. 메밀국수. 저걸 꼭 드셔야 돼요. 저게 고명이 장조림이 올라갑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일본 소바 저리 가라. 네, 우리는 의령 메밀국수 먹자. 네, 요거 드시고 이제 본론으로 가야죠. 산으로 갑니다. 지금 산으로. 예. 이 산은 누구끼리 가느냐? 혼자. 혼자 여행 가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. 가족, 뭐 신랑도 보기 싫고요. 애들도 보기 싫고. 혼자 가고 싶은 분들이 치유하러 많이 가는 산인데 저렇게 이제 산길 따라 올라갑니다. 저 산이 자굴산이라 그러고요. 6만 6천 제곱미터에 나무 종류가 1,300여 종. 15만 그루가 쫙 퍼져 있습니다. 저희가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지정한 치유수목원 1호고요. 가시면은 그 이 4대 욕이라 그러는데 욕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입에서 나온 욕 말고요. 족반, 그러니까 족욕하고요. 반신욕하고요. 그 다음에 태풍, 태양욕하고요. 풍욕까지 다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피라미드로 기 받는 곳 있고요. 저 화면에 잠깐 나오네요. 네, 저렇게 기까지 받고 저렇게 즐길 수 있게끔 돼 있고요. 제가 2호까지 이제 했죠. 네, 이제 3호, 3호로 가겠습니다. 이제 산 다 떴고요. 그 다음에 연인끼리 또 가야죠.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연인들도 많거든요, 이 시간대. 연인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? 동굴입니다. 동굴. 이게 동굴 속에 싹 들어가면 여름에 네. 한 온도가 16도 정도? 네. 서늘합니다. 서늘해서 천연 냉장고.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. 어디로 가느냐? 요즘에 게임 캐릭터 때문에 뜬 곳 있죠. 속초. 네. 속초 바로 옆쪽에 동해시라고 있어요. 네. 동해시 안에 도심 속 동굴이 바로 있습니다. 요거 바로 옆에 한 1분 거리인데 여기가 천곡 동굴. 천곡 동굴인데 이게 길이가 깊이가 한 1.4km 정도 들어가고요. 높이 한 10m 정도 되고 뭐 안에 종류석, 석순 이런 거 다 있겠죠.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게 나타납니다. 뭘까요? 궁금하시죠? 네! 퀴즈다! KBS